대한민국 4대 강은 생태계를 더 보강하고 환경을 살리는 그러한 강으로 태어났습니다. 한테 현수막 걸자고 전하셨습니까? 아니 결국은 뭐 정부가 이념에 의해서 결정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정말 농사를 못 질 것 같은. 아니 뭐 텔레비전에서 막 떠드니까. 환경 파괴 논란을 일으킨 이명박 정부의 4대 강 살리기 사업. 여전히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지난 2월 4대 강 조사평가위원회가 16개 보 가운데 3개 보는 해체, 2개 보는 상시 개방이라는 제안을 내놓으면서 다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오는 7월 최종 결정을 앞두고 특히 공주보 인근 농민들의 우려가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PD수첩 제작진이 직접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 실제와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퍼져 있었다는데요. PD수첩 박건식 팀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이 4대 강 중에서 금강에 있는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 이렇게 세 개의 보가 관심의 중심이 되고 있는데 이 먼저 지난 2월에 정부가 제안한 그 처리 방안부터 설명해 주시죠. 예, 지난 2월에 4대 강 조사 평가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그 보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 하는 방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고요. 제안기구입니다. 여기서 제안을 하게 되면 7월에 국가물관리위원회라는 곳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것이 결정된 사항으로 착각을 하고 반발을 하거나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여기서 특히 금강 지역은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상류에는 세종보가 있고요. 중류에는 공주보, 하류에는 백제보 이 세 개의 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상류의 세종보에 대한 처리 방안은 여러 가지로 이제 해체로 결정났고요. 네. 그다음에 중류에는 공주보입니다. 공주보는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위에는 차들이 다닙니다. 다리 기능을 하고요. 네. 밑에는 이제 물막이 기능에서 물을 막아두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류의 다리 기능은 살려두고 밑에 있는 하류의 물막이 기능만 이제 해체하는 걸로 결론이 났고요. 밑에 있는 백제보는 수문만 개방하는 것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이 완전 해체를 제안했다는 세종보가 아니라 그 네. 부분 해체만 하자는 공주보 주민들의 반대가 유독 심한데 네. 이유가 뭔가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아마 농업에 타격이 있다 이런 주장일 거고요. 그 농업 용수 부분인데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벼농사 네네. 봄이 되면 벼농사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 농업 용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 비닐하우스 재배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벼농사 같은 경우는 지하수를 끌어 쓰지 않고요. 주변에 이제 하천이나 지천 등을 이용합니다. 또는 저수지 물을 이용하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지하수 물인데요. 비닐하우스 경우는 대체로 지하수에 관정을 설치해서 이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하천의 보에 물을 개방하거나 보를 해체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하수가 이쪽으로 빠지면서 지하수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비닐하우스 재배에 타격이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 아마 우리의 가장 큰 핵심 사항인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2월 달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류의 다리 기능, 교량 기능은 없애지 않겠다고 했는데 농민들 가짜뉴스들이 퍼지면서 전부 철거 쪽으로 이제 와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공주보 자체가 완전히 뜯어져서 없어진다더라. 다리가 없어진다. 예. 노인분들이 시골에 많이 살지 않습니까? 이 다리가 없어지면 굉장히 불편해요. 병원도 그렇죠. 다녀야 되고 또 시장도 봐야 되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불만이 굉장히 높았고 불안감이 컸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아까 취재 결과 그 농업 용수, 즉 물 사정은 나쁘지 않았던 거죠. PD수첩 취재 결과. 그런데 이 주민들이 농업용수가 부족하다라고 주장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농업용수 두 가지 설명드렸는데 하나가 벼농사에 쓰는 농업용수와 비닐하우스인데 비닐하우스의 경우는 오이나 파 같은 걸 재배하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지하수를 많이 끌어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닐하우스의 보온 난방 효과가 보통 지하수가 평균 15도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뽑아서 올려서 비닐하우스 안에 뿌리면 자동적으로 난방 보온 기능이 되거든요.
근데 따로 이게, 보일러를 돌리지 않아도 그렇습니다. 된다. 근데 이게 지하수가 부족해서 물이 부족하면 기름 보일러를 많이 떼야 돼요. 그러면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네. 농민들은 이 부분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이것을 보상해달라 이런 주장이었던 것 같고요. 네. 근데 저희들이 봤을 때 또 다른 문제는 지하수가 부족한 경우도 있지만 인근 지역에 부여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그런데 예. 부여 지역은 또 지하수가 부족하지 않아요. 또 부여 지역 주민들은 이런 주장도 합니다. 이게 관정에 파이프가 문제가 생긴 거다. 그래서 관정이 고장난 경우도 많은데 그 부분도 살펴봐야 된다. 그런데 모든 걸 다 보호의 영향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아직은 좀 이런 결론일 수 있다 이런 주장이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런 추정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그 보나 이런 것들을 건설할 때나 해체할 때가 되면 주민들에게 아무래도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보상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데요. 상당 경우에는 보상을 염두에 두고 강한 주장을 하지 않느냐는 추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보를 이제 만약에 해체를 하거나 수문 개방을 하거나 하면 네. 그게 인근 지역의 지하수 양에 영향을 주긴 하는 거죠. 네,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수문이 개방되거나 보가 해체되면 물이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네. 보 안에 저장된 물이. 그러면 이 격차가 높이 격차가 생깁니다. 그러면 지하수 있던 물이 이쪽으로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하수량이 줄 개연성이나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네. 근데 아까 설명드렸지만 또 그런 면이 있는가 하면 인근 부여 지역을 보면 꼭 그런 것만도 아니다. 관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설치되면 또 고장 났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정부는 농가에 피해 접수를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조사에서 합당하면 농가 피해 보상을 했고요. 당연히 해주는 거죠. 부여 지역은 그래서 피해 접수 신청을 전체 공동으로 했고요. 정부와 예. 협상을 벌여서 실제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예, 정부와 그 업무 협약을 네, 체결했다. 했습니다. 또 하나는 정부가 이제 개인 농가가 그 설치하는 관정은 좀 수심이 얕아요. 예. 근데 정부가 공동으로 하는 공동 관정은 굉장히 수심을 깊게 해서 수압이 높으니까 물이 많이 나오게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부여 지역에 설치해 주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 강도 살리고 또 피해도 최소화하면서 주민 불안을 해소할 방법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왜 진행되지 않는 걸까요? 이 농민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데요. 책임 있는 사람들은 어떤 행보를 보였는지 방송 내용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일부 농민들이 금강물을 취수해서 농업에 쓰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공주보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왜 이런 주장이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도 모르겠어요. 정부 발표 이전부터 뭐 국회의원 프랭카드가 날아붙고.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공주를 방문했습니다. 결국은 뭐 정부가 이념에 의해서 결정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국민들, 농민들의 어떤 생명, 그렇습니다. 보호권 이런 부분이 보호돼야 돼요. 공주보 현장에서 열린 자유한국당의 간담회. 충청권 의원들은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발언까지 쏟아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입만 열면 사람이 먼저라고 얘기해 오지 않았습니까? 솔직하게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이념이 먼저라고 얘기하십시오. 이 정부가 보호에 손을 대면서 농가가 가뭄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그 일부 언론들의 보도도 직접 가서 확인해 보셨죠? 네, 그렇습니다. 뭐 구체적 사례가 조선일보 지난 2월 16일자 보도인데요. 네. 조선일보는 공주시 공주보 인근 한 비닐하우스 농가에서 농민이 말라버린 대파를 바라보면서 망연자실하고 있다. 이런 기사를 보냈고요. 그리고 지난해 공주보 개방 이후에 금강 상류 지역 마을에서는 지하수 고갈로 인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농민들의 피해가. 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니까 실제로 그 파가 말라버린 농가는 한 농가였고요. 네. 그 농가도 지난해가 아니고 지난해 2017년에 이미 파 농사를 접어버린 농가였는데 물론 그 이유는 뭐 지하수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또 그 인근을 보면 네네. 그 수로가 있어요. 수로가 있어서 물이 이렇게 넘치고 있고요. 또 그 부분에 또 지천이 있고 한데 다만 이제 뭐 파 농사 같은 경우는 지하수를 선호하긴 합니다만 물이 완전히 말라버리거나 이런 경우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또 저희 취재진이 갔을 때 그 비닐하우스 안에 흙을 이렇게 만져봤더니 수분이 상당히 함축돼 있어서 좀 축축한 느낌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일부 농가의 사례를 과장 확대하거나 또는 전체 취재를 충실히 하지 않은 결과가 아닌가. 이런 것이 결국 가짜뉴스의 한 원인이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보 해체에 반대하며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저명한 환경학자도 있습니다. 이 녹조가 생기는 건 고마운 일이라는 말까지 한다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이 보의 환경적 기능은 뭐냐? 수질을 개선하는 거예요. 물이 차 있으니까 희석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물질이 가라앉는 침강 현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바닥에 뻘이 생기면 뭐냐? 그 바닥에 이게 실지렁이라든지 굵은 깔다고 이런 거 이게 이상하게 제가 사실 이게 뭔가 하면은 제대로 우리가 얘기하면 이걸 청소 동굴이라 우리가 우리 흙에 보면 지렁이가 있잖아요. 지렁이들이 뭔가 하면 흙에 있는 여러 가지 낙엽 쓰던 거 있는 나무도 치우는 바로 쓰레기를 치우는 녹조가 고마운 존재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서울에 이걸 지금 녹조 때문에 이제 이것이 지금 여기까지 온대. 녹조 이야기. 녹조가 왜 고마운지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외국에서는 이걸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걸 녹조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한테는 아주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이 어떻게 하느냐. 기존의 플라스틱을 대체함으로써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외국에서는 그걸 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냐. 계속 녹조 욕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가 나라가 되겠냐. 맞습니다. 자, 이 실지렁이와 붉은 깔따구는 4급수 지표 생물로 알고 있는데요. 시궁창처럼 오염된 물에 서식하는 것, 네. 그리고 또 녹조가 고맙다니 이 박석순 교수의 이런 의견에 대해서 다른 전문가들은 뭐라고 합니까? 네,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건데요. 네. 녹조가 고맙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상식과 배치되고요. 물이 고여있거나 정체되어 있으면 물이 썩거나 그 밑에 토양이 썩는다는 것은 일반적 상식에 거의 속하는 내용들입니다. 네. 그리고 붉은 깔따구나 이런 실지렁이 이런 것들이 1급수가 아니라 4급수에 존재한다는 것은 이미 환경부가 발표한 내용들이고요. 예. 이런 것들을 굳이 비틀어서 이렇게 강조하실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직접 취재진이 그 강에 네. 가서 직접 개펄을 이렇게 떠서 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심한 악취가 나고 네네. 그런 실지렁이나 그런 깔따구들이 이렇게 많이 우글우글 하는 거를 화면에서 보여주셨죠? 그럼요. 실제로 금강 같은 경우는 4대강이 건설되고 나서 직후에 얼마 후에 수십만 마리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고요. 네. 그다음에 새들이 떠났고요. 그걸 그 물고기를 처리하느라고 악취에 시달렸던 많은 정원들이 있고요. 지금 수문을 개방하고 나서 새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거든요. 네. 하천의 생태 기능이 다시 복원되고 있고요. 근데 이것을 자명한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좀 이해하기 힘든 주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이 교수님이 직접 공주에 가서 강연을 하도록 자리를 마련한 사람이 있었다는데 누구였습니까? 네, 정진석 자한당 의원이시죠. 네.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직전 날은 다른 지역 주민으로 이제 대관자를 바꿨습니다. 네, 자 이 PD첩 보도와 관련해 이 정진석 의원이 오늘 오전에 작심하고 그 방송에 대해서 반박을 했던데요. 제작진으로서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뭐 반박을 하시는 것은 뭐 의원님 자유고요. 다만 저희들은 그 주장에 대해서 충분하게 저희들이 취재를 했고 충분한 게 우리가 반박할 수 있는 논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그전에 주장들이 농민들에게 광범하게 퍼진 것이 교량이 없어진다는 소문들이 굉장히 많이 퍼졌고 저희 체제에 내려갔을 때도 다리가 없어지면 큰일 난 주장을 네. 계속 하셨거든요. 그런데 2월 달에 4대강 그 위원회에서 발표할 때 교량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왜 자꾸 이렇게 퍼지느냐 그런 것들이고요. 또 저희들이 취재할 때 충분히 요청을 드렸고요. 네, 다양하게 찾아갔는데 그때는 성실하게 응하지 않으셨어요. 아마 저희가 바라건대는 저희들이 취재 요청했을 때 그때 그런 주장을 충실히 펼쳤으면 더욱 좋지 않았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의 반영이 당연히 됐겠죠. 그렇습니다. 충실히 저희들은 의견을 들으려고 질문을 드린 것이고 그 의견을 말씀하셨으면 방송에 충분히 담겼지 않았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네, 자 정치권이 그렇다면 이 보해체에 대한 해당 지자체 즉 공주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공주시의 입장을 단일하게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상당히 미묘합니다. 네. 뭐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많은 게 또 사실이고요. 또 그 반대라는 것이 저희가 볼 때는 이른바 가짜뉴스 또는 가짜뉴스에 대한 선동에 의한 것이 많기 때문에 어떤 행정의 입장에서도 그것을 운신의 폭이 넓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입장이다. 네,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요. 네. 다만 명백한 과학적 사실, 그다음에 4대강 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들은 충실히 알릴 의무가 있지 않느냐. 그것이 공직자의 사명이지 않겠냐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사실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미 설치된 보를 해체하는 것도 상당히 네.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 보호가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도
또 주변 취재를 통해서 직접 확인을 해보셨죠?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지난해부터 수문 개방을 통해서 실험, 다양한 실험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 수문 개방 그 시기는 뭐 밑에 백제보, 공주보, 세종보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만 세종보의 경우도 상당히 이미 수질 개선 효과, 그 환경 개선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 새들이 다시 돌아오고 하체는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4대강 건설 이전에 금강에 놀던 기업들을 다시 되살리는 분들이 많았고요. 네. 그것이 우리나라 환경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후대에도 굉장히 긍정적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부 정치권이나 언론이 볼을 정치 쟁점하거나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보에 막혀 고인 물이 썩어 이 죽은 물고기 사체가 십수 킬로미터씩 떠오르고 고운 모래톱이 악취나는 개펄로 변한 광경을 우리는 직접 목격했습니다. 강의 생태계와 농민들의 삶은 공존해야 하는 것이지 대립하는 게 아닐 겁니다. 모쪼록 보의 처리 방안이 최종 결정될 오는 7월까지 소모적 논쟁보다는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PD수첩 박건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